발화 중에서 자연 발화. 물질이 서서히 산화되어서 축적된 산화열이 발열, 발화한다. 앞에서 점화원 종류 중에 산화열 나왔었죠. 그건 바로 자연 발화에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분산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외웁니다. 분산 흡중미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좀 정치적 이야기지만 자 분산된 미국과 중국을 흡수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분은 분해열에 의한 발열입니다. 산은 산화열에 의한 발열. 흡은 흡착열. 그 다음에 중은 중합열. 미는 미생물에 의한 발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자연 발화의 형태가 됩니다. 분산, 흡중, 미.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자, 이건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가 조금 옛날의 문제인데 어쨌든 기출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나타낸 거고요. 최근에는 좀 뜸하지만 일단 다섯 글자만 외워두시면 되니까 공부 좀 해주시고요. 자연발화의 조건. 자, 이건 앞에서 봤던 불 잘 붙는 조건과 거의 같죠. 먼저 발열량이 커야 하고 열 전도율이 적어야 하고 온도는 높아야 하고 표면적 넓어야 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방지법. 자, 이것도 필기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것을 피할 것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부분이고 자연 발화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온도는 당연히 낮춰야지만 막을 수 있겠죠. 퇴적이나 수납할 때 열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맞고요. 통풍 잘 시키면 방지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산불의 경우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건조할수록 불은 더 빨리 퍼지고 잘 붙지 않느냐. 그건 이미 발생한 불이 확산될 때의 경우이고 여기는 자연발화입니다. 아예 없던 불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예로 미생물에 의한 자연발화가 많거든요. 그러면 미생물은 수분을 항상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분에 의한 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봐서 습도가 높으면 자연 발화는 잘 일어나니까 높은 것을 뭐 하자? 피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상식을 약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요. 자연 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총 6가지가 있는데 자 이건 앞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셨던 어떤 생각이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열심히 열심히 공부 수발 들었더니 결과는 침 뱉는 것 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전도율, 열의 축적, 그리고 공기의 유동, 그 다음에 발열량, 수분, 퇴적 방법 등 이렇게 된 얘기죠. 열, 열, 공수, 발, 퇴 외우시면 뒤에는 그냥 붙여집니다. 이것도 옛날 문제이긴 한데 혹시나 나오면 적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